예전에는 교통사고라고 하면 도로 위 자동차 간의 교통사고였는데 최근에는 지하철의 노선이 다양화되고 선박을 통해 왕래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경우에 대한 대응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교통사고 및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노약자 장애인석 옆에 있는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과 연락합니다. 여유가 있다면 객차마다 두 개씩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끕니다.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으면 수동으로 문을 열고 여의치 않으면 비상용 망치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망치가 없으면 소화기로 유리창을 깹니다. 스크린도어가 열리지 않을 경우는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빨간색 발을 밀고 나갑니다. 코와 입을 수건, 티슈, 옷소매 등으로 막고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합시다. 정전 시에는 대피 유도등을 따라 출구로 나가고 유도등이 보이지 않을 때는 벽을 짚으면서 나가거나 시각장애인 안내용 보도블록을 따라 나갑니다. 지상으로 대피가 여의치 않을 때는 전동차 진행방향 터널로 대피합시다. 출입문 수동으로 여는 법. 출입문 쪽 의자 아래 또는 벽면에 있는 조그만 뚜껑을 여세요. 뚜껑 속에 비상 코크를 잡아당기거나 빨간색 비상 핸들을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립니다. 공기 빠지는 소리가 멈출 때까지 3에서 10초간 기다립니다. 출입문을 양쪽으로 밀어서 여세요. 선박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립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우선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고 창문 등을 깨서 환기를 시킵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의자 및 또는 선실 내에 보관된 구명조끼를 입고 물속에서 행동이 쉽도록 가능한 한 신발을 벗습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할 경우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물에 뜹니다. 질서를 유지하면서 침착하게 출입문을 통하여 외부로 탈출합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속에 뛰어든 사람은 신속하게 육지 쪽으로 이동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온을 유지합니다. 수상에서 구조요원의 구조를 통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이외에도 비행기의 경우 탑승 시 승무원이 진행하는 안전교육을 유심히 청취하고 항공기 내 비상 시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대피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각각의 특성에 따른 안전 대피 요령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 자신과 내 가족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봐요.